오늘도 뭐 큰 음주사고, 음주 관련된 뭐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절대 음주운전 안 됩니다. 예, 별 대리와 함께 안전한 귀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와 직접 연관된 나라들과의 어떤 뭐 정상회담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을 잘 알아야 이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투자 대처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 이 분야의 또 권위자시죠.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지난 얼마 전에도 한번 뵀었는데 참 그 깔끔한 팩트 위주의 해석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한중일 뭐 3자 회담이 열렸고 네. 한중일보다는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한일 그다음에 한중 뭐 북미 뭐 요 정도 순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한중일 정상회담인데 네. 이게 한 20년 됐습니다. 한중일 아. 정상회담이 매년 이게 열리는 걸로 한 게. 네, 셔틀 아, 같이 이렇게 만난 게 네. 20년 됐어요? 네, 20년 또 20년 전부터 한중일 정상 회담이라는 걸 하자라고 해서 말만 하다가 아니요, 그래 했어요. 아, 계속했다고요? 네, 계속했습니다. 계속했고 매년 했어요? 네, 매년 했고 사이고 안 좋을 때 좀 건너뛰기도 하고 뭐 아,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션이 두 개라 그럽니다. 하나가 이제 20년을 평가하는 거, 지난 20년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거, 그게 네. 한 세션이고 나머지 한 세션이 이 한중일 지역과 한반도 네. 이 지역과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아 한중일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쨌든 북한 비핵화 문제. 어 그래서 한 세션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네. 나머지는 이제 한중 한일 그리고 중일 간에 있는 이제 양자가 문제들이 또 있고 그래서 네네. 양자 회담도 하고 이제 그렇게 열리는 건데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방금 끝난 것이죠. 아 그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 나왔는데 네. 역시 가장 큰 이견 강제징용 문제는 네. 계속 좀 대화를 해보자라고 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뭘 이렇게 확실히 해결하긴 좀 아직은 뭐 나머지는 그쵸 뭐 한일 정상이 지금 만나서 네. 양 국민이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대화를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한일 관계를 좀 풀어나가는데 희망을 가지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모두 발언에서 네? 아베 총리가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모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외교가에서 솔직하게 한다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외교관들이. 네네네. 외교적 용어로 솔직하다는 건 별로 없거든요. 아 근데 그런 얘기를 아베 총리가 했어요. 네, 앞에 이게 뭐냐면은 그 회담 끝나고 나서 회담 결과를 설명할 때 솔직한 회담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 그 전에 들어가면서 모두 발언에 솔직하게 우리가 의견을 교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외교 용어는 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좀 그래야, 서로 면이 서니까 그런 건가? 그래야 밥그릇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걸로 해서 아.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놓는 것이 이제 외교가의 또 일이긴 한데 회담해 놓고 서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했다 이러면 좀 싸웠다는 얘기고 할 말 다 하고 싸웠다 이제 그거고요. 아, 그 들어가기 전에 솔직하게 하겠다는 건 이건 약간 이례적인 겁니까? 이례적이진 않고 정말 대화를 하겠다. 아, 진짜 대화를 하고 진지하게 모든 아. 것을 다 진짜 솔과 말 다 까놓고 말하겠다. 어. 네, 그런 거고. 그게 이제 결과가 싸우는 건지 대화가 될지는 해봐야 알긴 하는 거지만 근데 오늘 걸로 봤어는 대화는 일단 그래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나쁘진 않은. 나쁘진 않은 분위기고 네. 그래도 이게 굉장히 좀 험악한 분위기인데 좀 이렇게 덮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문 대통령도 솔직하게 할 말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돌려라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정상에 아. 네, 한일 정상 간에 그러니까 아베 총리 앞에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돌리라라고 하는 것. 이게 정상이 내놓은 말은 다시 주어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7월 1일 이전으로 돌려라라고 하는 걸 정상급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입장을 한 번 더 밝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베 총리는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국장급 대화가 굉장히 잘 됐다. 좀 풀어보자라고 네. 하는 쪽으로 이제 뭐랄까요? 약간은 그래도 좀 분위기를 좀 애들로 좀 피하면서도 어쨌든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네. 국제법을 지켜라
한일 협정에서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다 해결된 것 아니냐라고 네. 한 얘기를 솔직하게 다 했을 겁니다.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뭐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차원으로 아마 좀 이렇게 봉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양쪽 발표를 특히 이제 우리 쪽 발표를 보니까 뭐 그래도 잘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한일 간의 문제는 약간 좀 봉합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오늘 또 정상들이 만나서 싸우진 않았어요. 다행히 보니까 싸우진 않고 판을 더 키우진 않고 그래도 좀 봉합 국면으로 가고 있고 지금의 네. 대화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앞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한일 관련돼서 앞으로 갈 시나리오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7월 1일 전으로 뭐 돌리고 우리의 그 뭐 대법원 판결 이런 거는 그냥 일본이 존중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사실 높진 않죠. 뭐 그렇죠. 거기까지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는데 네. 그 양쪽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나 하나씩 이제 뭐랄까 수를 놓는다고 할까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하나씩 놓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이 좀 맞춰갈 가능성이 좀 크죠. 목표치는 얘기했어요. 네. 우리는 7월 1일 이전으로 돌려놔라. 네. 다 돌려놔. 이제 그거고. 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는 덮어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강제징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이제 그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네. 현금화 시키는 게 레드라인이죠 일본한테는. 네, 그거는 우리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네. 거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랄까 지금 외교적인 차원에서 사법부가 좀 자제를 좀 하면서 좀 기한을 조금 약간 아마 좀 뭐라 해야 될까 일본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연기시키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속 시원하진 않지만 약간 좀 끄는 거 그런 식으로 좀 가면서 일본은 지금 그 반도체 3대 네. 수출 품목 중에 하나를 이제 내려놨잖아요 풀었죠? 하나 네. 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토레시스트를 풀었는데 이제 그게 핵심 이제 또 소재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반도체 네. 생산에 있어서 나머지 두 개를 이제 다 풀고 그리고 우리를 또 백색 국가 리스트에 다시 올려놓고 하는 걸로 이제 하나씩 몇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걸 카드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아직 세 개의 카드가 남은 건데 서너 개 이상이 이제 남은 거죠. 그걸 갈 때마다 우리도 이제 하나씩 좀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합의 방안, 문의 상안 뭐 이제 해가지고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1+1+ 뭐 플러스 알파 뭐 이제 등등 우리 기업 일본 기업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네, 뭐 등등 그런 것들로 좀 하나씩 또 이야기를 모아가는 쪽으로 접점을 모아가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조금 네.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진짜 한 뭐 큰 덩어리가 하나 있고 작은 덩어리들이 한 다섯 개씩 있어 갖고 양쪽이 서로 그래서 하나씩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면 차라리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기에는 이 강제징용 이 문제가 그냥 딱 하나가 딱 떡하니 걸린 거라 이거를 뭐 쪼개서 풀고 이러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예, 쪼개서 풀고 싶지가 않고 뭐냐면 원인은 강제징용인데 네.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 뭐 반도체 3대 품목, 백색 국가 제외, 지소미아 예. 뭐 등등등 원인은 하나인데 결과가 여러 개 나온 문제라 가지고 좀 쉽지가 않죠. 근데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거는 양쪽 다 물러날 수가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네. 우리는 그 우리의 그 국민들이 개인들이 당한 피해를 그냥 모른 척할 수 없는 문제고 네. 일본 입장에서는 이 강제징용 문제가 한국 여기서 지금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북일수교 할 때 그 배상금 문제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네. 또 중국도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봉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다시 이제 또 중국에서도 또 들고 나오고 동남아 쪽에서도 그 국가 간의 합의로 이제 피해 보상 받은 게 아니라 개인 피해들 내가 받았어 아직 그동안 얘기를 못했는데 개인 피해를 받았어라고 하는 게 동남아에서도 좀 나오고 하면은 일본은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한국과의 문제에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도 쉽게 단기간에 좀 이렇게 풀리기는 네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일 관련된 네. 얘기는 뭐 그 정도로 그럼 정리를 좀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한중. 한중은 지금 한한령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좀 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한령은 그렇죠. 뭐 풀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한한령이라고 하는 게 실체는 사실 좀 없는 거죠. 뭐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냥 네. 중국의 이제 여행사들과 민간인들이 알아서 이제 한국 여행도 자제하고 뭐 상품도 좀 안 사고 많이 해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참. 실체 없는 상대와 싸우는 거라서 우리가 좀 힘든 게 있죠. 네네. 근데 그 한한령의 원인이 됐던 그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은 그대로 지금 해결되지 않고 성주에 그냥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드를 그렇다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루아침에 빼줄 수 있느냐? 그건 뭐 힘들 거. 안 되잖아요. 그 네. 한미동맹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굉장히 좀 얽히고 설켜서 오래 가는 문제고. 근데 결국은 외교도 사람이 하는 문제인데 네. 아베 총리나 시진핑 주석이나 살짝 다들 이제 그 좀 기분이 좀 많이 상해 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죠, 사실은. 시진핑과 아베가? 예.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완전 자존심과 면이 완전히 깎였다라고 하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엔 사드 배치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만나고 막 이렇게 황교안 국무총리도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3일인가 일주일 기습적으로 있다가 네. 배치를 했으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이 천자 아니에요. 천자. 아, 자기들 생각엔. 자기들 생각엔 천자인데 이 당한 거죠. 이게 조그만 나라 조선에 당했다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이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케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다른 이제 뭐 대통령들하고는 케미가 조금 맞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잘 맞추잖아요. 풍자고 잘 맞추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개인적인 케미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좀 있죠. 외교에 있어서도 그런 게 중요하기도 합니까? 중요하죠. 일단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쨌든 뭐 다 내려놓고 뭐 네. 정상 간에 외교관 간에 의제만 놓고 좀 신사답게 얘기를 하는 건 하는 건데 사람이 푸는 일이라 사실 또 사람이 기분이 좀 상해 있으면은 원활하게 좀 잘 안 풀리는 것도 사실은 좀 네. 많은 작용을 하죠. 나 올해 남북 관계도 이제 파탄이 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이제 뿔이 난 거죠. 혼자 이제 여러 가지 자가발전 하다가 혼자 뿔이 나가지고 계속 1년 동안 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욕받이 화풀이 대상이 우리 대통령인 거예요. 지금 전 주변의 감옥들에서 보면은 이제 그게 약간은 좀 원치 않았던 상황이죠. 이게 네.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 전문가들끼리 이제 밥 먹으면서 그냥 하는 얘기로는 현지 분위기들 좀 정하고 하면은 시진핑과 아베는 어쨌든 로얄 패밀리들이잖아요. 아 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국의 네. 건국의 이제 태자당 출신이잖아요. 네. 그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는 그 후진다오와 장쩌민 같은 CEO를 데려다가 나라를 좀 맡겨봤더니. 한 20년 안 되겠다. 맡겨봤더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태자당이 나섰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또 평가들을 내부에서 또 하거든요. 중국인들끼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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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정도로 지금 뭐 일본의 아베 총리야 뭐 외할아버지가 총리 출신이고 네. 그리고 로얄 패밀리 출신이고 한데 그 양반들이 보기에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CEO인 거죠. 아 네. 이제 그런 이제 구시대적 발상이다, 그런 이제 진짜. 무의식들이 외교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좀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근데 막상 또 돈이 되게 많고 힘이 센 나라면은 또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네네네. 우리도 힘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죠 사실은. 그러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한중에서 네. 우리가 결국은 한참 뭐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다가 지금 중국 이 막 수출 제한 지금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하다가 지금은 약간씩 좀 풀려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확실하게 이게 좀 풀려서 다시 이제 뭐 우리 한류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뭐 제품들이 많이 갈 만한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건지 그건 이번에는 뭐 별로 얘기 나온 게 없나요? 이번에 뭐 비즈니스 서밋도 했습니다. 거기서 뭐 자유무역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중일이 자유무역의 가치를 되살리고 뭐 질서를 좀 공정하게 잘 세우자 다자무역을 좀 확실하게 뭐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뭐그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그 경제 공동체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이제 판을 넓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북아의 가치 사슬이잖아요. 일본이 이제 원료 원자재를 이제 만들고 우리가 중간재 이제 갖다가 중국이 조립하고 이제 조립해서 완성재로 또 이제 전 세계에 가치 내다 팔고 하는 그 동북아 가치 사슬이 중요해서 우린 강조를 하는데 네.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이야기. 뭐 중국도 근데 자기들 지금 중국도 경제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워낙 미국이 일방주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 자유무역, 질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점에서는 좀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원칙적인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한중일 간의 이제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속도를 좀 낼 것 같긴 하다. 아 그래요? 예 예. 뭐 정상들 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은 또 공산당이 하자마자 또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움직일 가능성이 또 특별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고 마윈이 어제 뭐 한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만 해도 엊그저께만 해도
자기가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전화를 5번이나 받았다. 뭐 하면서 마윈이요? 마윈이 어디 포럼 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마윈 아직도 뭐 합니까? 그냥 연설하러 다닙니다. 포럼에 연설하고 다니는데. 당연하고. 네, 강연을 연설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어제 한 얘기가 엊그저께 자기가 전화 돈 빌려달라는 전화를 5번이나 받았다. 그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그만큼 힘들다. 아.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네. 뭐 얼마나 자기도 가슴에 쌓인 게 많겠어요. 많이 많이 네. 사연이 많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가 힘들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그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니까 중국 비즈니스맨들은 어떻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힘든 와중에 그 어쨌든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 부분에서 좀 활기를 다시 쳐야 되는 것. 네. 그러니까 1단계 합 미중 무역 전쟁의 1단계 합의는 이루어졌으니까 1단계와 2단계 합의 이전에 다시 이제 좀 중국도 전열을 좀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 이제 거기서는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한중 간에 뭐 더 좋아지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네요. 뭐 나빠지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예, 만약에 한중일 정상회담마저 취소가 되고 막 그랬으면은 네. 안 좋은데 그래도 좀 계속 가고 있는 거 예, 이제 그거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뭐 그건 좀 네. 다행인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뭐 그 리커창 총리가가 뭐 관광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 확대하기 원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총리가 얘기한 거니까. 그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 북이나 내 대고 다 관광 카드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북한에 가서도 뭐 100만 명을 약속했다, 200만 명 약속했다 그러고. 워낙 많으니까. 100만 명. 자, 그리고 지금 이 북한이라는 네.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북한이랑 미국이 또 어제 그저께인가요? 뭐 트럼프가 뭐 무슨 무력 뭐 얘기도 뭐 살짝 비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지금 북한이 크리스마스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약에 보낸다면 이제 오늘 내일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 어떻게 뭐 포장 지금 다 끝났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장 이제 하고 끝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전달하지 그러고 있을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포장 끝난 거고. 네. 근데 이제 포장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 뭐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하는 북한 측의 발언을 보면 이제 네. 그 굉장히 이제 뭐 ICBM이냐 위성이냐 뭐 핵실험이냐 뭐냐 마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군사적 대결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때 그 북한이 그 얘기할 때 상황하고 네. 지금 오늘까지 왔을 때 상황에 좀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판은 좀 달라진 거고. 무슨 변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한 일주일 됐죠. 네. 딱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해제 결의안을 기습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 결의안. 예. 네. 그러니까 제재 지금 있는 제재를 좀 완화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3대 수출품이 석탄, 섬유, 수산물인데 네. 그 중에 섬유와 수산물의 수출을 좀 제재를 해제해 주고 그리고 그 해외 노동자들이 12월 원래 22일까지 돌아와야 되거든요. 다 본국에. 네. 근데 이제 그 해외 노동자들도 체류하는 기간을 좀 연장해 주고. 아. 뭐 그런 내용. 그리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들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좀 해 주고. 아. 그런 내용들을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담은 제재 해제 결의안을 안보리에 기습적으로 제출을 했어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아,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일주일 전에 그러면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네.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제재 해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결의안 초안을 돌리고 그랬을 때 이걸 지금 갑자기 미사일을 쏜다. 핵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을 스스로 이제 차는 거거든요. 네. 예.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조금 딜레마적인 상황에 지금 빠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 입장에서는 출구로 활용할 수도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제재 해제와 그리고 뭐 우리 북한의 입장에서 논의를 네. 해주고 있으니 네. 짐짓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일단 좀 지나갈 수 있는 시간도 벌고 출구도 조금 찾은 셈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북한을 계속 압박만 했다면은 북한도 이제 뭐 아유 이판 사판이다 하고 이제 한번 땡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형국이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제재 해제 결의안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자제할 수 있는 국면들
일이 일주일 새 조금 생긴 거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북한의 뭐 최고조름이 예를 들어 내가 뭐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절 선물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말 뱉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로 하는 선물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 말로 하는 선물. 네. 지난 주말에 당 중앙 군사위 확대회의를 했고, 네. 이제 그 예고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남아 있어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제 말로 하는 선물을 안겨주겠죠.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 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핵과 미사일 그 도발을 중지시켰다라고 하는 게 동결시켰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제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해제하겠다라고 아. 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 네. 현재 상황 그러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까? 네.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네. 셀프 핵무장 선언을 했어요. 셀프 핵국가 선언. 우리는 핵무장력을 완성했다. 아, 완성했다고 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더 이상 미사일 시험을 하거나 네. 핵실험을 하거나 하는 거를 2017년 11월 29일 이후에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네네네. 2년 가까이. 2년 넘게 안 하고 있네요. 근데 그걸 그럼 재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재개할 수 있다는 거죠. 재개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재개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선물이 될, 말 선물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 대선 국면 어느 시점에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건을 이제 변경해 놓는 것. 이제 그게 이제 북한의 이제 대외 노선 변경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네.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할 테면 해봐라. 니네 정신 차리게 해줄게. 이거 아니면 뭔가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말로 하자. 뭐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죠. 후자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근데 의외로 후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년 상반기에. 아. 겨울과 봄을 좀 지나면서 네. 북한으로서도 지금 좀 약간 시간 벌기 상황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연말 네. 시한 얘기를 했는데 연말까지 미국이 안 바꿨어요. 이게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수정 입장에서 보면은 네. 자기가 연말 시한까지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자기도 참모들이나 인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걸 상황을 넘기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좀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 상황이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네. 우리는 우리의 북한식으로 하면 핵보검 우리의 핵무장력을 가지고 네. 예, 이제 핵군축에 나서겠다 미국과 핵군축 대화를 나서겠다라고 하는 걸로 포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과 핵군축을 하겠다. 우리도 줄이고 니네도 줄여라. 그렇죠. 중요한 게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라 사실 핵군축 주장을 본질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부터. 아... 비핵화는 우리가 비핵화하면 북한을 이제 비핵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완전한 비핵화예요. 강도같이 비핵화를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발가벗겨지듯이 강도당하듯이 우리만 내려놓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해주는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제 안전보장 해주고 주고받는 이제 핵군축을 하자라고 핵군축 회담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노선 변경을 하면서 핵무장력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은 핵무장력이 완성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새롭지도 않고 옛날부터 쓰던 단어인데 조금 더 강조할 단어가 제가 보기엔 뭐냐면은 핵전쟁 억제력. 핵전쟁 미국이 자신들을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네.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전쟁 억제력을 우리는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다. 미사일 시험도 해서 더욱더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네. 핵도 폭발력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시뮬레이션 실험하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연말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의 네. 노선 변경에 좀 핵심적인 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는 이미 뭐 자력 부흥, 네. 자력 번영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길에 경제적인 면에서의 노선은 이미 상당 부분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참 쉽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뭐 우리가 지금 뭐 할 게 없죠. 지금 북한은 우리 계속 무시하는 것 같은데. 예, 약간 그렇죠. 좀 불쾌하던데요. 또. 예, 지금 뭐 남북 관계라고 하는 건 완전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이 단독으로 뭔가 독립 변수가 되어서 지금 뭔가 상황을 바꾸기에는 좀 안타깝지만 중재자 역할도 쉽지 않고 그렇지 뭐 말을 들어야 중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기를 해야 뭐 중재를 하는데 뭐 하면은 뭐 그 삶은 소대가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뻐꾸기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이번에도 좀 무슨 대북 지원 뭐 한다면서요 또 뭐 몇 억. 네, 우리는 그 일관성 있게 하려고 지금 계속 문은 열어놓고 있는 건데 네. 아, 이번 겨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압박을 사실 북한도 직접적으로 계속 수위를 높이긴 힘들어요. 그 카드는 좀 아껴놔야 되거든요. 네. 내년도 상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좀 다시 입장 선회를 해서 대선 때. 좀 활용하려고 북한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네. 조금 더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뭐 대미 압박 카드는 또 조금 한켠에 쌓아두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남은 게 이제 그럼 그 동맹국인 우리에 대한 압박 카드는 겨울에도 계속 높일 공산이 큽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그게 남북 군사 합의서를 하나 하나 이제 조각하고 파편화 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그건 뭐 어떤 얘기입니까? 남북 군사 남북 군사 합의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네. 그 남북 접경 지역 있잖아요. 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포성이 먹게 하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 일대에서 군사 훈련하지 않고 네. 한포 뭐 다 덮고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 직접 그 한포 부대 방문해서 한번 쏴봐라라고 얘기도 했고 했잖아요. 그런 행위를 더욱더 점증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철수시켰던 GP 있지 않습니까? 네. 군사 분계선에서 얘기했던 그 가드 포스트 감시초소 경비 초소 그거를 북한 측은 단독으로 다시 또 하나 세워놓고 막 이제 그런 세웠어요? 아니 세워놓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다. 철거했는데 우리는 다시 이제 그 남한과의 무장 대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남북 군사 합의서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들을 이제 차곡차곡 하면서 우리를 계속 또 좀 화나게 하겠죠. 네. 아 참 그 이 지정학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 경제에도 주는 악영향이 참 네. 뭐 적지 않을 텐데 예. 이게 이렇게 참 풀기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 같은 경우도 이게 궁극적으로는 자기 밥그릇을 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북한을 2018년도 이후에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주고 미국과 중국 정상이 그렇게 네. 안 만나다가 만나주고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국제회의 갔을 때 아무도 안 만났거든요. 2017년만 해도. 네. 근데 2018년도에는 너도 나도 서로 만나자고 해서 막 양자회담, 연쇄회담 가지고 했어요. 네. 아세안 같은 데 이제 가고 했을 때. 이제 그게 뭐냐면 그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만나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시장에 네. 뭐 정치적으로도 이게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틀이 갖춰지면은 한반도라고 하는 시장이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잠재력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 요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 미싱 링크. 네. 끊어진 다리가 연결되면은 이걸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면서 할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물동량도 많이 생기고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스스로 밥그릇을 계속 깨고 있고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되는 네. 거죠. 참 우리도 괜히 자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글로벌 워크도 들어가야 되고. 네 맞습니다. 우리도 자꾸 사와야 되고. 이런. 다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게. 네 비싸죠. 뭐 1,500원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글로벌 워크도 지금 어제인가요? 이렇게 하여튼 어제 뭐 예,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돈 좀 우리 경제를 위해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혹시 뭐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뭐 북한 미국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일본 얘기는 좀 해주셨고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뭐 최선의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있겠습니까? 뭐 중국 관련해서든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 네. 그 다 원하는 거죠 중국 예, 일본이 아 예 다 전략적인 이익이 공통 분모가 네. 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언론에서 얘기를 할 때 왜 남방 삼각대 북방 삼각 해가지고 한미일 동맹 북중 아,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대 뭐 북중로 네, 구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대립 구도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미소 냉전 때는 설명이 되는 틀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구소련과 지금의 중국은 좀 다릅니다. 이게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에서 네. 또 미국과 이게 힘을 겨루고 있는 게 과거 소련은 군사적인 면, 정치적인 면만 싸웠는데 지금 중국은 무역을 바탕으로 향후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구소련과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싸움에서도 약간 다른 패러다임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두 번째 중요한 변수가 과거 30년 전과 달리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죠. 핵을 가진 북한이라고 하는 거를 아. 중국과 러시아가 용인을 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하게 될 것 같거든요. 핵을 혹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조용히 있어야지 이걸 어, 가지고 예, 나대면? 예,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아. 지금은 이미 게임 체인저가 됐는데 그 이상의 역할을 북한이 하도록 이렇게 설레발을 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가만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아, 그래 우린 안보 협력을 해야지 우리는 튼튼한 안보 동맹이야라고 하면서 봐줄까 끝까지 그 부분은 문제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봤을 때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우리의 이해가 다 맞네요. 그건. 전략적 이익이 이게 맞는다. 그러니까 네. 완전한 비핵화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뭐랄까 그 국제 정치 질서를 이제 요동치게 할 만큼 네. 이게 그런 그 플레이어가 되도록 성장하도록 그 누구도 좌시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점을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 그렇죠. 근데 네. 예. 그거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열심히 어쨌든 하고 있는죠. 우리가 하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네.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많이 걸려. 중국하고는 사드가 걸려 있고. 일본하고는 강제징용 문제가 또 걸려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또 코가 또 걸려 있다 보니까 좀 발목 잡히는 것도 많고, 네. 뭐 이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해서. 참 외교라는 게 뭐 어느 일 하나 쉬운 건 별로 없겠습니다만 외교는 특히나 더 변수라는 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하기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좀 해서 제발 내년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란 말 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2020년? 예, 뭐 한 해 안 좋았으니까 한 해 좋아지겠지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고 미국 대선이란 변수가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네, 동북아에서는 어쨌든 상황이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뭐 음모론이겠습니다만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그런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게 대선에 도움이 만약에 이제 대선 지지율이 계속 높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대선 지지율이 썩 높지 않게 나온다 그래서 트럼프가 약간 좀 위기다 싶으면 먼 명분을 걸어서라도 저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드려 패가지고 네.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는 나라면 이제 하겠죠. 이렇게 전쟁 위기만 고조시키고 네. CNN의 방송 TV를 다 장악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처럼 이렇게 스크린 만들 수 있는 브라운관 화면을 채울 수 있는 나라면 할 텐데 네.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북한은 그렇게 됐을 때는 네. 이게 당장 주한미군이 피해를 보고 동맹국인 한국이 불바다가 돼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국에 만약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이제 북한의 반격이 집중될 건데 네. 수도권의 반격이 집중되면은 이천, 기흥, 용인에 있는 반도체 라인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반도체 라인이 첨단 산업의 지금 쌀인데 네. 쌀 생산이 끊기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첨단 제품들, 전자 제품들 다 이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쌀 공급이 미국도 끊기면. 원하지 않는 일이 반도체 라인이 끊기는 거 이게 그 농사짓는 그 논밭을 완전히 이제 예. 이제 자기 밭을 갈아엎는 듯한 이제 그 행위를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할까? 그거는 이제, 네. 어려울 것이다. 다른 데서 혹시 또 위기를 조성하면 모를까? 한반도에서는 위기를 한 끗 끌어올리되 여기서 완전히 판까지 깨는 정도로까지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런 희망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 상황은 뭐 당연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하도 뭐 이런저런 흉흉한 얘기들이 들으니까 그렇죠. 한번 네. 여쭤보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대진 교수님 모시고 또 최근에 있었던 한중일 3자 회담 그리고 한일 뭐 한중 정상의 만남들 분석을 좀 해봤는데 혹시 오늘 뭐 크리스마스에 어디 가십니까? 네 집에 갑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집에 가죠. 예 네, 집에 가서 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다 행복할까요? 그렇죠. 집에 가는 게 갈 집이 있는 게 행복한 거죠. 크리스마스만 네? 되면. 네? 아까 오셨던 박재현 차장님도 행복해 보이시고 저도 행복하고 우리 교수님도 매우 행복해 보이시고 근데 정 프로님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요? 네. 아니 너무 행복한 겁니다. 지금 가족들 만날 생각이 너무 행복해요. 아 예. 교수님도 그러시기를 네. 아, 좋아 보이십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도 다 행복하시죠? 예,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네. 웃음이 안 나더라도 같이 웃으시면서 오늘 저녁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눈물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절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12월 24일 이렇게 좋은 날인지 전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총각 때는 몰랐던 이 기쁨, 혹시 여러분도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아, 가족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피부로 세포 하나하나가 다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저녁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은 아, 쉽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은 좀 쉬고요. 그리고 12월 26일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에 있는 건 눈물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저희는 12월 26일 웃는 얼굴로 아침 7시 30분에 오늘 아침 페이지 2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떨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26일엔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26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